2024년 7월 27일 토요일 저녁 부산대 인근의 문화공간 복합문화예술공간 머지. 무더운 주말 저녁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예술체험 2024 심야 갤러리의 현장입니다. 네,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심야 갤러리라고 하는데요. 심야 시간에도 문화예술을 즐기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 심야 시간에 즐기는데 왜 예술은 심야 시간에 즐길 수 없나 그런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전시에서부터 체험 그리고 작품 경매로 이어지는 심야 갤러리는 일반인들에게는 왠지 멀게만 느껴질 수 있는 예술 그리고 작가들과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문화체험과 예술 공유의 장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박진경 작가와 함께하는 보자공예 체험, 최양자 작가와 함께하는 회화 체험, 정종훈 작가와 함께하는 목공예 체험, 홍경희 작가와 함께하는 유화 체험, 노주련 작가와 함께하는 설치미술 체험, 조유정 작가와 함께하는 한지공예 체험, 서수연 작가와 함께하는 회화체험, 이현정 작가와 함께하는 금속공예체험까지 많은 사람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던 심야 갤러리의 현장인데요. 심야 갤러리의 첫째 날 체험 행사에 이어 8월 3일 체험, 8월 10일 작가와의 대화, 경매 행사까지 이어지는 2024 심야 갤러리입니다. 저걸 노해인 처음으로 해봤는데 너무 즐겁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좋고 저만의 작품을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다 좋아하는 색깔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희망적인 작품이 만들 것 같아서 힐링하고 마음이 되게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께도 이 자리에도. 네, 감사합니다.